아빠 생각에는 옛날에 아들이 까만 안경하고 신는 시트 났을 때 아빠 그게 벌써 지금 12년 전. 벌써 12년 됐어. 엊그제 같은데. 2005년, 6년 그때니까. 와. 세월 빠르다. 그때 많았지. 발라드 가수도 뭐 신승훈서부터 성시경까지 전부 다 나왔고 그 당시 때. 막 지방 행사도 같이 가고. 그때는 대기실의 그런 우리끼리의 문화가 재밌었어. 이거 오랜만에 아빠랑 방송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 왜 어르신들. 알지. 90살 먹은 아버지가. 아, 진짜 친구 같다. 근데 대화가 끊이지를 않아요. 똑같지. 와, 진짜 친하시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아울렛에서 이렇게 입고 와도 되니? 아, 보통 부자가 다 그래요, 진짜. 나한테 쳐다보고 있잖아. 너무 대비가 된다. 다른데 봐. 우리 동현이가? 아니, 맞아, 20살. 20살 아들은. 저희 동현이랑 아주 옷을 편하게 입고 다녀요. 아, 저희 네. 동현이. 저희가 우리 카페예요. 네. 어서 오세요. 안으로 앉으세요. 어우, 이쁘다. 아, 어머, 저기에도 이루 씨 사진이 다 있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팬들도 와서 좀 이렇게 가게에서 뭐 사진 어떻게 보면 그러죠? 지금 네. 또 이제 아이돌 친구들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되다 보니까 팬들이 많이 와요. 예? 저기 지훈아, 5번 손님. 5번 손님 가봐. 꽃도 직접. 아, 본인이 직접. 지라 씨, 어서 오세요. 결혼하고 그 장소 왔습니다. 아유, 야. 고차? 나오셔야 되겠네, 태진아 씨. 어서 오세요. 주말에는 지방에서도 많이 오셔요. 거창 멀다, 아이고. 경남 거창에서 오셨어? 제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왔어요? 예. 남윤정이도 보고. 예. 서른도도 보고. 응. 많이 봤네, 이번에? 이미지야, 뭐. 아이고. 봐야 되는데 뭐 아직 우리 아들 이름 CD고 요건 제 거고 강남이 있죠? 양아들 양아들 예. 강남이 저거 나오는 것도 봐요? 강남이는 이제 가짜 아들이고 이루는 진짜 아들이고 아 이게 저 어머나 이루 베스트 앨범이 야 진짜 아들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시다. 예, 아주 정말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야.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예. 제가 모르는 앨범이에요. 예? 왜요? 모르는 앨범일 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앨범 만든 기억이 없는데 이 앨범이 나와서 버젓하게 이렇게 아버지가 나눠주고 이렇게 선물용으로 만드셨대요. 네. 좋네. 아, 좋아요. 아, 노래 좋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아드님 이름 가지고도 노래 만드시고 그러잖아요. 진짜 아들의 사랑이 얼마나 각별하시면. 이로 이제 본명이 성현이니까 네, 네, 성현아라고 노래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옥경아, 옥경이 성현아 네. 뭐 해가지고. 네. 아들 이름 넣어갖고 성현아 너를 보면 행복이 흘러넘친다. 뭐 이렇게. 네. 아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대단하시네, 네. 정말. 직접 서빙하시네. 그때 계셨었나요? 아, 진짜? 쉽지 않은데, 저렇게 일하시고 또 중간에 짬짬이 저 가게 나가시고. 아. 대부분의 미팅은 이제 카페에서 하세요. 아. 아, 작업하는 공간이 또 위층에 있구나. 아니면 차라리 여기를 더 덥스텝을 뺄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에서 조용히 갈 거면 확 죽이고. 아, 일하는 모습은 또 다르네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생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인가? 아빠. 아빠. 아, 야야야, 뭐요? 아, 이모티콘을 뭐 이렇게 저런 걸 또 어떻게 또 구하셔가지고 이렇게 아, 진짜 저보다 많으세요. 어, 그래? 와. 이번만이라도 네. 좀. 아, 또 왔어? 설마. 이미 느낌이 이제 그런 거 보니까 쩐다. 뭐야, 저거는.
보내시네. 뮤직비디오. 아, 뮤직비디오. 네. 아. 힘들다. 알림을 끄셔야지. 이제 거의 끝났죠 이제. 응? 멜로디만 좀. 음악의 흐름이 깨지잖아. 아하, 어떡해. 아니, 하트가 몇 개예요, 없네. 도대체? 이루 씨한테 하루에 하트 몇 개 보내세요, 보통? 녹화로 나가면 내가 많이 보내요. 아들 오늘 뭐 지금 녹화 잘하고 있나, 뭐. 잘 되고 있나? 우리가 뭐. 본 것만 해도 하트가 한 50개는 된 것 같아요. 네, 많이 보내요. 그게 진짜 제일 적게 보는 게 그 정도. 정말 많을 땐 빨개요. 창 대화창 자체가. 빨개. 야, 아들 사랑이 저렇게 대단하구나. 이모티콘 과용이시네, 진짜. 네. 너희 아버지도 이러시니? 아니요. 내려가 봐야겠다. 내려가시죠? 그만 올게. 네. 잠깐. 진짜 다른 집도 이러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희 집은 이제 제가 집사람한테 카톡을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런 것 같더라고. 뭐라고 보통 보내세요? 뭐 무지하게 컨펌 받고 그래. 밥 먹었어? 뭐 먹었어? 뭐 해? 어디야? 그럼 제가 그러면 전화해요. 어디야? 그럼 집이 어디야? 뭐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짜증내면서 말을 할까? 아니 막 애 보고 막 장난감 챙기고 막 청소기 돌리는데 계속 밥 먹었어? 뭐 해? 아니 뻔한 얘기잖아요. 이거 너무 정성스럽지 않아. 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저는 원하는 메시지를 줘야 돼. 무슨 원하는 메시지? 오늘 매출 얼마? 맞아. 그런 거 매출. 와, 그거 괜찮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되게 오늘 출연료 얼마 나왔어? 아, 이래 한번 보면 얼마 좋아해. 입금 됐어? 규진 씨는 어때요? 백종원 씨랑 뭐? 또 톡은 애들 사진만. 애들. 제가 얼마 전에 충격 먹은 게 있어요. 왜요? 제가 무슨 광고를 찍은 게 있는데 잘 나와가지고 영상을 보냈는데 영상 시작은 까만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보더니 아 깜짝이야 이렇게 온 거예요. 애들 영상인 줄 알고 틀었다가 내가 나오니까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왜 못 볼 걸 봤냐고. 아 애들 나올 줄 알고 봤는데 아내가 나왔다고. 내 사진 이런 걸 안 보내. 애들 것만 보내니까. 이거 톡은 진짜 거의 한 99% 애들 지금 뭐 하고 있다 보내고. 아, 왔어. 이 아버지 이제 뭐 큰일 난 것도 아닌데. 네, 진짜. 안녕. 본인은 저렇게 오면 다른 걸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내려왔지? 이 생각이 들어요. 아들. 저기 창가에 있는 여자들 두 명 있잖아. 거기하고 여기 탭을 있는 사람들 두 군데만 아들 CD에다 사인 해달래. 사인을 해주라고? 어떤 때 제가 해드리면 그냥 가시는 분도 있는데 아 이로한테 꼭 받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로 사진 찍었어? 짜식이 있네.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와, 손님들도 많다. 아들 이 사진 한 번만 찍어드려. 이로 씨도 착하네. 웬만하면 짜증도 진짜 잘만도 한데. 피부도 안 발랐는데. 자. 오케이. 아들 자랑하고 싶으셔가지고 아 지금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죠? 아들. 우와 심하다 진짜. 아들. 다섯 번. 아들. 여섯 번. 아들 일로. 일곱 번. 아들. 셀 생각을 아예 안 했는데 좀 못 셀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저도 지금 머리 빠졌잖아. 잘 때 아들 이게 들려요. 갑자기 어떻게 그 정도구나. 그래서 진짜 대답한 적도 있어요. 진짜 자다가 이거 농담이 아니고 정말 그만큼 찾으세요. 그러니까 많이 찾으시네 보니까 큰 일이 아니에요 항상. 네 아이스 커피 한 잔이요? 네. 어? 요리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카페 시작할 때 저희가 직원이 모이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셰프한테 배워가지고 배웠어. 2년 동안 했죠.
어? 어, 박성준 씨. 어. 아, 무조건. 오, 오랜만이야. 야, 응? 응, 오랜만이다. 어, 열 안 줘, 열 안 줘. 열 안 줘. 열 안 줘. 어? 또 누구야? 강재. 아, 강재 선생님. 아, 강재. 우리 강진 형님은 머리 스타일이 비슷해. 뭐야. 어. 어. 모습도 비슷하잖아요. 여기 약간 아지터처럼 자주 모이시나 봐요. 자주 와요. 네. 아, 자주 와요. 요즘에도 1호랑 바늘과 쉐리지 뭐. 그쵸. 오늘도 붙어 있잖아요. 그니까 또 1호랑. 네? 아, 지가 이제 녹화 없는 날은 네. 가게 나가서 도와줘. 착하잖아. 녹화 없을 때 쉬고 싶은데 여기 와서 도와주고. 아들. 아들, 아우 또 시작했어. 어, 나 오늘도 그럼 계속 것 나올 거 아니야. 한번 가야죠 또. 에. 우리 잘생긴 1호. 아이고. 스타가 여기 와서 스케줄 없을 때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글쎄요. 그래서 착하다고 지금 하는 거야.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야, 1호 얼굴 보면 형 젊었을 때 얼굴도. 맞아요, 비슷해. 아, 비슷하잖아. 눈하고 코 있는데 비슷해. 어머, 속이 똑같았다. 아들이 낳았다? 제가 그 예전에 서울 와서 터미널마다 버스 정류장마다 음악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선이야, 가방을 왜 쌌니? 그 내 노래 중에 그나마 히트 안 난 게 그 노래야.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맞아, 맞아. 너를 두고 여길 떠나가니까. 발표한 곡마다 막 히트 쳤지, 뭐. 저희는 또 스케줄도 어? 있어가지고. 아, 그래. 네. 그러자. 아버지. 어?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아.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어?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오래 간만이네. 오랜만. 야, 잘 갔다 왔어? 진짜 재밌게. 우리 양아들, 양아들. 재밌게 하고 왔어. 아, 강남이다. 양아들 많잖아. 뭐, 브라이언부터 해가지고, 예.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맨날 여기. 사진 찍어드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태원 사원님. 아들이에요. 네, 태진아 아들이에요. 자, 우리 누나들이랑. 자. 아, 그래도 양아들이 또 진짜 아들 역할도 하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아버지가 원하는 그림이 사실은 그 강남이가. 아, 강남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강남이 카페 이렇게 오면 저렇게 지가 다 잘해. 지금 그 6시에 오늘 촬영 지가 알아서 이렇게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지. 하트. 아, 자동이네, 자동. 아니, 아버지 운동하세요? 그래. 여기서 아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운동이야. 아, 이거 살 빠질 것 같아요. 빠진다니까? 누구예요? 또 손님 오셨어요? 아유, 앉을지를 못하네요. 아우, 진짜 바쁘시다. 얘기하다가 가신다? 아, 5분도 얘기를 못해, 5분도. 아버지, 이게 프로가 누구예요? 구라 형이에요? MC가? 아, 아빠 본색. 김구라 형이죠? 형, 그, 아버지 구라 형이랑 만난 적 있으세요? 엄청 친하지. 엄청 친하세요? 너보다 더 친할 것 같은데. 어, 진짜? 나 아들인데? 아, 너보다 더 친하겠다. 그죠? 오랭이가 뵀습니다, 저도.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 어떡해. 아, 자동이네. 자동이야.